5G보다 무려 50배나 빠른 6G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6G 장비 시장을 두고 삼성과 LG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두 기업의 치열한 경쟁 현장에 김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G전자가 독일의 한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전력 증폭 기소자입니다.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고 전력 손실이 심한 6G 초광대형 문제를 해결한 증폭기인데 무선 데이터 송수신 테스트를 마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삼성전자도 무선 주파수 집적 회로와 안테나, 베이스밴드 모뎀을 통합한 초광대역 초고속 통신 기술을 공개해 주목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삼성과 LG가 나란히 6G 통신 관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6G는 이론상 현재의 5G보다 최대 50배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입니다. 데이터 지연이 거의 없는 초고속 초지연 통신을 기반으로 플라잉카와 메타버스, 만물 인터넷 등을 구현할 꿈의 통신 기술로 주목받습니다. 아직 6G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삼성과 LG가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연세대와 손을 잡고 6G 네트워크 연구센터를 설립하며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6G를 이재용 부회장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미래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관련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다짐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6G 실험을 위한 전파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뒤 통신 테스트에 들어간 만큼 삼성전자의 6G 시계가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G전자 역시 카이스트와 6G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핵심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6G 풀 듀플렉스 기술을 선보이는 등 6G 장비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뽐내는 모습입니다. 6G 이동통신은 사람과 사물, 공간을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기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LG전자는 그간에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선도 업체들과 원활히 협력하여 6G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 선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5G 시장 규모는 약 45조 원에 달했습니다. 6G 시장은 이를 크게 웃돌 전망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6G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